대표값. 와, 대표값이었어, 이거. 선생님 배웠을 때 대표값이었는데. 알지, 이거 사이시거든, 이거. 중간에 패치돼가지고 늑다리들은 다 중간에 키워 없었다니까? 알아? 절대값 알지, 절대값. 절대값도 절대값이라 써있었다, 원래. 최대값, 최소값도 전부 다 최대값, 최소값 이거였어. 근데 어느 날 시간 지나고 났더니 중간에 사이시옷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어? 내가 어색해, 난 저렇게 쓰는 게. 어? 그래가지고, 어? 개수야, 개수는 개수. 야, 개수야, 개수야. 개수. 그치, 걔는 개수인 거 알지? 걔는 왜 그럼 개수야? 걔는 왜 중간에 밑에 사이시옷 안 들어가? 이거 배워? 여기 이런 거, 이시옷 개수 뭐 연필의 개수 이런 거 할 때 개수 그러니까 개수가 개수야 아니면 개수야? 개수 걔는 왜 개수냐고 걔는 왜 개수라고 읽는데 저렇게 사이시옷 안 들어가냐고 대표값 이런 것처럼 절대값, 최대값, 최소값 할 때 그 사이시옷 있잖아 그거 왜 안 들어가냐고 이거 국어 아직 안 배우나? 아직 안 배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 걔는 원래 그게 명사라 그래 개수가 한 글자가 어? 이것도 그래서 얘는 개표랑 값이 합쳐졌잖아 그래서 중간에 시옷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선생님보다도 보고 못하면 어떡하냐? 얘들아 빨리 대표값 보자 대표값에는 뭐가 있어? 너희들 학교에서 배웠다며? 어 평균! 잘하네 누가? 중앙가 중앙가 와 표시도 잘 하는 거야 좋아 최근가 평균은 어떻게 구해? 내가 만약에 뭐 내가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었어 만약에 그쵸? 그래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이러면 되는 거 맞지? 이게 평균이야 맞아? 그럼 여기서 다섯 개의 데이터 값이 x1, x2, x3, x4, x5가 있다고 쳐? 이게 만약에 대소 경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치자 이대로 그냥 오케이? 중앙값이 누구야? x3 x3이 중앙값인 거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또 뭐 1, 1, 2, 2, 2, 3, 3 이러면은 최근값이 누구지? 2 2지 거의 다 있네? 야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되겠다 그 중앙값에서 홀 쓰일 때랑 짝 쓰일 때랑 다르잖아 인정?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까지 있다 쳐봐 얘 중앙값 얼마야? 2분의 9 그래 2분의 9 그러니까 얼마? 4.5? 막 이런 거? 뭐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개수 짝수일 때 있잖아 별량 개수 짝수일 때 그때 가운데에 있는 이 두 개 있지 이 두 개 더한 다음 반 나눈 게 중앙값이잖아 그쵸? 그리고 내가 말하는 가운데는 적혀있는 가운데 말고 뭐 작은 순으로 또는 큰 것부터 썼을 때 맞지? 항상 대소관계 확실하게 써야 되는 거야 그냥 신난다고 그냥 뭐 만약에 뭐 1, 2, 3, 6, 7, 8, 뭐 4, 5 하면 또 얘도 이거 두 개 더한 다음 반 나누면 돼? 이건 아닌 거잖아 이 정도 상식은 알지 다행이다 가르칠 게 거의 없구만 넘겨서 야 여기는 진짜 야 필수지 1번 안 한다 미안한데 이거 그 118페이지 1번 그나마 빨리 좀 저기 할까? 야 그럼 2번 있지? 아 이거 두 개만 하면 뭐 벌써 그러니까 지금 119페이지 맨 위에 있는 2번 하는 거야 2번 119페이지 2번 8개의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쓴 거래 이게 맞아? 중앙값이 223일 때 X가 얼마네? X 얼마야? 225 맞지? 작은 순서대로 쓴 거니까 가운데 두 개가 얘랑 얘 아니야 얘랑 X 맞니? 야 평균이 223이라는 거는 둘이 더한 다음 반 나눈 게 얘란 얘기지 맞아? 그럼 둘이 더한 게 얘의 몇 배? 두 배여야 되는 거잖아 물론 그것도 괜찮은데 야 너희들 이거 평균 구할 때 그거 알지? 얘랑 얘랑 차이 메꿔주면 되는 거 알죠? 맞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공? 공의 개수? 아니면 뭐 탑 높이 같은 거? 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 막대 그래프 이미지거든? 항상? 밥씨 221이 있어. 야 평균이 223이야. 여기가 223. 얘가 X야. 야 그러면은 둘이 더한 거 절반 나눈 게 223 나와야 되잖아. 야 평균이라는 게 뭔데? 평균이라는 게 뭔데? 너희들이 막 모래성 같은 거 쌓았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 얘도 그러면은 봤을 때 얘랑 얘랑 이거 얼마 차이나? 이 차이 나는 거야. 이 차이 나는 거 맞아? 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봐. 얘랑 얘랑 봤을 때 이가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오케이? 편차를 구하면 돼. 편차 배웠어? 안 배웠어? 편차 배우긴 했어? 편차가 뭐냐면 이따 알려줄게. 얘랑 얘 야 그럼 얘랑 얘랑 차이 얼마 나야 돼? 당연히 2 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둘이 이 모자란 만큼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줘야 이 평균으로 딱 그냥 223씩 나눠가는 거 아니야, 공평하게. 맞아? 이걸 언제 둘이 더하고 반 나눠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얘랑 얘랑 2 차이 나니까 얘랑 얘랑도 2 차이 나야 된다고. 당연히 얘 225잖아. 그렇게 구한 거 맞죠? 그렇게 대답한 거 맞니? 이따 연습 좀 해봐야 되겠네? 어? 자 그러면은 얘는 괜찮나? 야 얘도 평균 금방 구할 수 있죠. 얘 평균 2지. 예를 들어서 야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기다려봐. 아 이거 평균 얘들아 평균을 느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이를테면 좀 뒤로 가야 되겠어. 나 좀 야무지게 평균 구할 수 있는 거 없나? 기다려봐. 내가 문제 하나 가지고 올게. 안 되겠어, 너네들. 왜 평균 문제 없냐, 여기? 어? 야, 그럼 이렇게 하자. 그냥 대충 아무거나 써볼까? 그냥 여기 대충 아무거나 쓸게, 그냥. 8, 13, 뭐 11, 뭐 16, 13, 뭐 10. 뭐 이런 게 있어. 여기다가 뭐 12까지 하나 더 할까? 얘 평균을 구해야 돼. 알겠어? 물론 평균 구하는 방법은 다 더한 다음에 맞죠? 8개야 이게 데이터가 지금. 당연히 다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돼? 8로 나누면 되지. 그래도 되는데 아니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뭔 얘기냐면은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뭐 제일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제일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해도 돼. 이게 그냥 산처럼 쌓아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막대 그래프 상상해봐 그냥. 알겠어? 그럼 얘들아 전부 다 뭐 8, 13, 11, 16 이러면 높이가 다르잖아 지금. 높이가 맞지? 그때 제일 낮은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툭 자른 거 쳐봐. 오케이? 막대 그래프 툭 잘라내. 그럼 얘는 5개가 남겠지. 5개 남아. 3개. 얘는 3개래. 잘한다고. 그럼 여기 이제 어? 2개, 5개, 4개 이렇게 남는 거잖아. 맞아? 야 그럼 얘네들만 다시 모아가지고 아니? 계속 자고 나오면 이제 결속이니까 야 이게 남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 아니야? 잘 봐. 전부 다 높이가 얼마로 일정해졌어? 전부 다? 8. 이 높이가 지금 8로 일정해졌지? 얘네 지금 그럼 남는 애들을 얼마로 나눠서? 남는 애들을 얼마로 나눠? 평균 낼 거잖아 평균. 야 이씨 이게 8개라고 데이터가 지금. 남는 애들은 당연히 8로 나눠야지. 야, 야, 안 되겠다. 막대기를 취소. 사과. 사과 상상해봐. 사과가 8개 있어. 13개, 11개, 16개, 13개, 10개, 13개, 12개 있는 거야. 맞아? 일단은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어갖고 대충 봤더니 좀 많아, 너무 많아서 일단 8개씩 줘본 거야. 내가 선생님이 8개씩 줄 거야. 너네들한테. 알았어? 그랬더니 이만큼이 남겠지 그러면은. 맞아? 다시 그럼 이거 평균 낼 거야. 골고루 나눠줄 거야. 그럼 너희들 이 남은 사과 다시 모아갖고 어떡해.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씩 나눠주면 그래 뭐 하나씩 나눠주든 둘씩 나눠주든
남는 애들을 다시 평균돼서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이해돼? 야 그럼 얘 다 더하면 얼마냐 얘는? 이 다 더하면 30이나? 야 기가 막힌다. 그럼 평균 얼마야? 12지. 놀랍다. 너네 사고 안 나눠줘 봤어? 뭐 안 나눠줘 봤어 너네 친구들? 잘 들어. 자 바구니 다 그려줘야 되냐 이거? 이 여덟 번째 바구니야. 처음에 내가 8개씩 사과를 야무지게 담았어. 알았어? 담고 처음에 원래 바구니에 잘 들어. 원래 처음 바구니에 8개, 13개, 11개, 16개 담겨있던 거야. 12개까지. 오케이? 근데 개수가 다 다르니까 8개 빼고 다시 다 걷어온 거야. 알겠어? 8개 빼고 다 걷어왔더니 남은 애 있지? 남은 애가 몇 개? 32개래. 야 그럼 다시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니까 이 32개를 몇 개씩 나눠줘야 돼 여기다가? 그러니까 서현이 머리 뜨면 얘 나누기 8이 이제 이게 8이라는 얘기야? 아니. 얼른 와. 야 소라 이거 봐라. 에어팟 틀어하고. 소라. 네? 차 많이 막혔어? 네. 긴장했어. 소라 너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냐? 통계 나오고 있어? 네. 잘했어. 앉아. 야, 4개씩 나눠주면 되는 거 맞지, 다시? 그럼 4개씩 다 담으면 몇 개씩 가졌냐고? 12개씩 가졌다고. 이게 평균이잖아, 이게 평균. 알겠어? 평균을 낼 때 적당한 값을 기준으로 잘라낼 줄 알아야 돼. 이거 다 더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안 좋아. 계산 실수도 진짜 많이 한다고. 그래, 서현아, 쌤한테 물어봐. 쌤이 도와줄게. 항상 바구니를 어? 항상 바구니만 넣어야 되냐? 이 바깥에 넣으면 안 되냐? 와.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그러면은 3번 있죠? 3번. 야, 얘 평균이랑 최빈값이랑 같대. 맞아? 여기 최빈값이 얼마야? 최빈값이 누가 봐도 7이지. 3번에 그 위에 네모 박스 희망이네 반 보란 얘기야. 희망이네 반. 알았어? X. 7, 9, 7, 5. 자, 잘 들어! 여기서 뭐 하라고 문제가? 당연히 X 구하는 거죠? 야, 얘 최빈 값이 누가 봐도 7이지? X가 뭐든지 간에 이미 7이 3번 뜨면 끝난 거야. 다른 애가 나와도 7이 3번이나 나왔으니까. 맞죠? 최빈 값이랑 평균이랑 같대. 민소라, 얘 평균이 7이래. 알겠어? 야, 그럼 평균이 7이라는 얘기는 잘 들어? 4가 7개씩 나눠가셔야 돼. 얘 더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 더 받으면 안 돼. 얘 더 받으면 안 돼. 괜찮아? 야, 그럼 너 얘한테 뭐라 그럴래? 9개 받았어. 하나가 5개 받았어. 7개씩 나눠가져야 돼. 그럼 하나가 서현이한테 뭐라 해야 돼? 2개 내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7개씩 나눠가져야 되니까. 얘 2개 떼서 주면 얘가 갖겠지? 야, 그럼 평균 7만 들려면 얘 하나 떼갖고 누구 줘야 돼? 얘 주면 7 나와야 되지. X 얼마냐고. 6이라고, 6. 이게 평균이잖아. 이게 평균. 공평함. 맞아? 다 더해갖고 1, 2, 3, 4, 5, 6, 7 나눠도 괜찮아. 다 더해서 7로 나눈 게 다 더해서 1, 2, 3, 4, 5, 6, 7이니까 나누기 7한 게 7이다 해서 야무지게 계산해도 된다고. 그럼 X 당연히 6 나오겠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평균이라는 느낌은 공평하게 나누는 거야. 너무 수학적으로 다 더한 다음 개수를 나눠? 이건 공식이고. 알겠어? 방금 내가 무슨 느낌을 설명해주고 있는지 알겠어? 사과 나눠줄 수 있겠어? 이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예시야. 얘는 꼭 제일 작은 걸로 안 해도 돼. 평균은 공평하게 나눠가는 거라고. 현우야, 알겠어? 사과 좀 잘 나눠줘봐. 서훈아, 괜찮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민정아, 괜찮아? 한다, 괜찮니? 어떻게 나눠주는지 알겠어? 소라, 얼른 풀어야지. 도망갔더라? 그냥. 어? 121? 얘들아, 121쪽 표. 3포도와 표준편차다, 이제. 왜?
얘기하면 또 나만 나쁜 선생님 프레임 찍어가지고 어? 아니야 괜찮아 몰라도 돼. 얘들아 삼포랑 표정 편차 학교에서 다 배웠지? 표정 편차 어떻게 구해? 표정 편차 어떻게 구해? 안 배웠어? 그래 지금 배우자. 얘들아 거꾸로 가자. 표정 편차 있죠? 분산. 그래 표정 편차를 구하려면 표정 편차는 분산에다가 뭐 하면 돼? 그래 맞아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얘가 표정 편차야 맞죠? 그러면은 분산이라는 친구 있잖아 분산. 분산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그럼 또 얘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 평균이라는 말 알아야 되고 제곱은 알죠? 편차를 알아야 되잖아 편차 그치? 편차가 뭐야 편차가 별량 빼기 평균 잘하네 별량 빼기 평균 이걸 도로 편차라고 하는 거잖아 일단은 아, 용어 설명은 어차피 다시 해줄 거야 잘 들어 산포도 산포도라는 게 얼만큼 산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잖아 그 정도 그치? 그때 얘들아 산포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데? 이게? 퍼져있다는 얘기야 퍼져있다는 얘기 오케이? 야 그럼 퍼져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해 누구를 기준으로 퍼져있는지가 중요하거든? 그 기준이 평균이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퍼져있는지 그치? 그래서 편차를 구할 때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 다음 제곱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분산을 구하는 건데 야 분산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데? 얘가 퍼져 있다는 얘기지 말 그대로 누구를 기준으로 퍼져 있는 거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거야 평균을 기준으로 야 그러면은 분산이 만약에 크면은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학교 시험을 봤어 뭐 한 100명 있다 진짜 100명 근데 70점 맞은 애가 한 90명 있어 오케이? 60점 맞은 애가 한 4명 있고 80점 맞은 애가 뭐 한 6명 있다 치자 오케이? 어느 반을 갔더니 70점 맞은 애가 한 33명 있어 60점 맞은 애가 한 33명 있어 80점 맞은 애도 한 34명 있어 오케이? 근데 얘들아 얘는 1반 얘는 2반 대충 얘 평균 냈더니 뭐 한 75점이라 하자 얘 평균 냈더니 뭐 한 72점이라 하자 그냥 알겠어? 여러분들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분산이 큰 건지 알아? 이 75점 얘 때문에 그래? 그냥 70점이라 하자 그냥 70점이라 하자 둘 다 뭐가 더 분산이 큰 거야?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분산을 왜 구하는지. 그냥 분산 그냥 공식에다 때려 넣어가지고 구하면 구할 수 있어. 분산 못 구하는 애 본 적도 없어. 가르치면서. 결국엔 구할 수 있다고. 편차 결국엔 누구나 다 구할 거야. 표준 편차까지 다. 근데 얘네들을 구해서 그걸 어디다 쓸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통계잖아. 어떤 자료를 딱 봤을 때 이 자료를 해석하는 상황들을 보는 거야. 해석하는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평균을 구해볼 수 있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보는 거고 중앙값도 보는 거고 분산은 어떤지 보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분산 큰 게 얘야 얘 얘가 분산이 더 커 얘는 분산이 더 적어 왜? 평균이 70점인 반인데 얘들아 70점대에 엄청 많이 몰려있지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거 맞지? 맞아? 얘가 얘보다 분산이 적은 거라고 얘는 평균이 마찬가지로 70점인데 70점에 몰려있는 애가 33명밖에 없어 다른 점수가 더 많이 퍼져 있잖아 맞니? 너희들 나중에 이 표준편차 있지? 이 표준편차 가지고 뭘 계산하냐면은 야 너희들 표준점수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 수능에서 표준점수 구하는 거 알고 있니? 표준점수? 수능에서 표준점수가 되게 중요해 표준점수가 과목마다도 달라 이 표준점수라는 게 내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나 더 많이 잘했는지 보는 게 표준 점수야 표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데 얘들아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평면으로부터 얼만큼 퍼져 있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지표. 당연히 얘 분산이 얼만지, 얘 분산이 얼만지 안 구해봐도 그냥 데이터만 봐도 당연히 얘가 분산 더 커야 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애들이 훨씬 많으니까. 얘 평균에 훨씬 더 많이 몰려 있으니까. 알겠어? 일단 이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분산 어떻게 구해? 평균 어떻게 구해? 이거 백날 배워봤자 이건 그냥 암기잖아. 자, 여러분들 저기 합시다. 그 뭐야? 문제를 근데 문제 보기 전에 이건 먼저 할까? 너희들 그 뭐지? 122페이지에 중간에 예시 있잖아 얘들아.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해가지고 8, 10, 11, 12, 13 이렇게 있는 거 맞죠? 그치? 얘들아 얘 평균이랑 표준편차랑 분산이랑 구할 거야. 알겠어? 근데 너희들 그 밑에다가 아니 그 옆에다가 아무튼 옆에 있는 곳에다가 다 필기해놔야 돼. 지금 쌤이 적어주는 거. 일단 여러분들 이 친구 평균 얼마야? 평균 얼마야? 11이니? 한눈에도? 적당한 값 잡아주고 얘 1대 주고 얘 3대 주면 다 11개씩 나눠갖고 있잖아 지금. 모르겠으면 다 더한 다음 몇으로 나누면 돼? 5로 나누면 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괜찮죠? 그래도 한눈에 11 정도 적당히 기준으로 잡고 하나 떼주고 세 개 떼줘갖고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근데 만약에 어긋날 수도 있잖아. 내가 만약에 10을 기준으로 잡았어. 오케이? 그럼 얘에서 하나 떼줘와? 그럼 얘 9로 자라나지? 얘 10 됐죠? 그럼 얘 끝? 얘 끝? 맞아? 얘 하나 또 떼줘? 그럼 얘 11로 줄어들고 얘 10이 됐으니까 얘도 끝났지? 그럼 여기 1이랑 여기 4 남잖아. 내가 10을 기준으로 하면 그럼 4가 몇 개 더 걷어와야 돼? 일단 5개 걷어와야 되지. 얘한테서 한 개 빼고 얘한테서 4개 뺏어오면 몇 개 뺏어온 거야? 5개 뺏어온 거잖아. 그걸 다시 하나씩 나눠주면 되니까 평균이 11이다 이러면 되는 거라고. 모르겠으면 더한다 5로 나눠야 된다고 계속. 알았어?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자꾸 그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이미지를 잘 그려놓는 게 좋아. 고등학교 갔을 때 유리해 이게. 알겠어? 다 더한다면 5로 나누면 되지?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자, 얘 평균이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이거 그래도 진짜 평균 1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할 거야. 일단 편차 얘들아, 평균이 11이라 했잖아. 근데 변량이라는 게 뭐냐, 변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변하는 양들 얘네들 하나하나를 보고 다 변량이라 하는 거 알죠? 그치? 그럼 8의 편차는 몇이냐면은 마이너스 3이죠? 8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10의 이게 아니야. 10의 편차는 마이너스 1이야. 그쵸? 얘는 편차가 0이죠? 얘는 편차가 1? 얘는 편차가 3이지? 아마 학교에서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배운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 편차는 얘들아, 편차는 다 더하면 항상 얼마야? 0.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편차의 합은 항상 0이고, 오케이? 그 다음이 중요해. 여러분들,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 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했지. 맞아? 그럼 편차를 제곱해. 그럼 분산이라는 거는 얘 제곱하면 얼마야? 9지. 얘 제곱하면 1이죠. 얘 제곱하면 0. 얘 제곱하면 다시 1. 얘 제곱하면 9. 맞아? 얘를 몇으로 나누면 되니까? 5로 나누면 되는 거 맞죠? 그럼 20을 5로 나눴으니까 얘 얼마? 4. 그럼 표준편차 있죠? 그럼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란 말이야. 2.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여기서 그 밑에 뭐야? 보충학습 되어 있는 거 있죠? 밑에 있는 보충학습 얘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통계야 거기가. 근데 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일단 표시해봐. 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이때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 변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변수야. 변수. 내가 얘를
X로 잡을 거야, X. X가 8일 때, X가 10일 때, X가 11일 때, 뭐 이런 느낌. 이때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이거는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내가 계속 연습했던 거 있지. 사과를 나나 주네 많이 했던 거. 이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 잘 들어봐. 내가 이 X에서 있잖아. 일괄적으로 다섯 개씩 늘린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되지? 8개였던 거 얼마가 돼? 13. 얘는 15. 얘는 16. 얘는 17. 얘는 19. 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내가 아까 사과 공평하게 나눠 가졌을 때 11개씩 나눠 가지면 되지. 맞아? 선생님이 5개씩 더 줬어. 그럼 평균이 당연히 몇 개냐? 이 계산 다 해봐야 되고 다 더해본 다음 또 다시 5로 나눠야 돼? 아니잖아. 평균 당연히 얼마일까? 16이겠지, 당연히. 평균은 당연히 16일 거야, 당연히. 맞지? 이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 야, 얘 편차를 구한다 생각해봐, 편차. 야, 13의 편차가 당연히 얼마겠냐, 그럼. 똑같이 5개씩 늘어난 거니까 편차의 영향 줘, 안 줘? 안 줘. 뭔 말이야? 진짜 계산해보면 편차가 얘 마이너스 3이죠?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0이고, 얘도 1이고, 얘도 당연히 3일 거란 말이야. 당연히 안 바뀌어. 맞니? 야, 편차가 안 바뀐다는 건 계산 다 안 해봐도 누가 안 변해? 표준 편차도 안 변해. 누구도 안 변해. 분산도 다 안 변할 거야. 분산 4고, 표준 편차는 2일 거야.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 X에서 두 배씩 하는 거야, 두 배. 알겠어? 두 배. 그냥 다섯 개를 더하는 거 말고, 두 개. 두 배, 두 배. 그럼 2x. 그럼 18은 16이 되겠죠? 20은, 아, 10은 20이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22. 그 다음 쟤는 24. 쟤는 28. 맞니? 야, 평균은 어떻게 됐을 거 아니야? 평균 22일 것 같아? 평균도 딱 두 배가 될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맞아요? 당연하지 않겠어? 왜냐면은 사과가 잘 봐? 사과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11개씩 나눠 가졌잖아, 사과를 공평하게. 선생님이 야, 기분이다! 두 배로 바꿔줄게! 하면은 다 틀을 두 개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당연하지 않니? 안 구해봐도 평균 22야. 그 다음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 평균도 두 배가 되고, 얘도 두 배가 됐는데, 얘 편차 있죠? 야, 그럼 잘 봐. 원래 얘는 4가 11개 받아야 되는데, 완전 지금 서운해. 왜? 몇 개밖에 없어? 8개밖에 없어. 근데 이대로 두 배 해버리면은 덜 받아. 왠지 알아? 나 원래 3개 모자랐는데, 몇 개 모자라? 6개 모자라잖아. 계산 안 해봐도 마이너스 6인데, 계산 해봐도 마이너스 6이잖아. 진짜 빼봐도 안 그래? 너무 당연하지 않아? 얘도 원래 서운해. 하나가 모자라. 근데 다 두 배로 뻥튀기 시켰지. 더 서운해. 왜? 몇 개 모자라니까 이제? 두 개 모자랄 거라고. 계산해보면 되잖아. 얘는 괜찮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얘는 기분 더 좋아져. 왜? 두 개 많아질 거니까. 얘도 빼보면 얼마? 여섯 개 많아지는 거잖아. 자, 여기서 물어볼게. 잘 들어. 얘들아, 내가 얘네들을 제곱한 다음에, 맞아? 얘네들을 지금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5로 나눌 거야. 분산 뭐 할 거야? 알겠어? 야, 그럼 분산은 몇 배가 됐을까요? 분산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어. 분산 몇 배가 됐을까? 분산도 두 배가 될까? 얘들아, 편차들이 두 배가 됐지. 근데 얘를 뭐 할 거야? 분산 뭐 할 때? 제곱해서 더한 다음 나눌 거잖아. 야, 제곱하면은 그래, 4배가 된다. 얘 16일 거라고, 16. 표준 편차는 얘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얼마? 뭐 4?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어떨까?
이걸 다 섞어 이제. 다 섞어서 만약에 이 별량들이 일정하게 3배가 된 다음에 한 개씩 늘렸어. 오케이? 그럼 순서대로 계산해주면 돼. 순서대로. 그냥 데이터 다 안 쓸게. 한번 생각만 좀 해보자. 야, 사과가 원래 평균이 11개였지. 그치? 얘는 1 더한 다음 3배 해주는 거야. 3배 한 다음 1 더한 거야. 3배 한 다음 1 더한 거지, 당연히. 맞니? 얘 평균 얼마겠냐? 평균 안 구해봐도 34일 거야. 3배 한 다음에 한 개씩 더한 거니까. 아니, 이 작업을 거친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5개씩 더하면 평균도 정확하게 5가 늘어날 거 아니야. 4가 5개씩 더 받은 거니까 원래 11개씩 받아야 되는 건데. 안 그래? 네. 맞지? 야, 그럼 얘 잘 들어봐봐. 분산이랑 표준편차 구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 얘들아. 아까 이 부분 전부 다 5개씩 늘어났을 때 분산이랑 표준편차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왜 안 변해? 그냥 일정하게 늘린 거니까 두 배가 되는 거랑 다섯 개씩 더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 다섯 개씩 더해주면은 편차 이런 거 안 변한단 말이야. 편차가 두 배 버리면 편차도 두 배가 돼버린다고. 야, 그럼 여기서 잘 들어봐. 분산에 영향 주는 거는 세 배 한 거야 더하기 1 한 거야? 세 배 한 거지. 어, 그럼 끝났네. 저 더하기 1 무시해도 되는 거라고. 어차피 얘의 분산이나 얘의 분산이나 같지 않겠어? 얘랑 얘랑 분산 똑같은 원리로 똑같이? 전부 다 5개씩 늘려도 분산 안 변한다며. 그럼 얘에서 얘가 된다는 거는 뭐 하나씩 더한 거니까 분산 안 변할 거 아니야. 맞아? 야, 그럼 3배 하면은 편차는 몇 배가 돼? 편차 각각 다 몇 배 돼? 몇 배? 3배 되는 거 맞아? 편차 당연히 3배야. 야, 그럼 편차가 3배가 됐으니까 분산 있죠? 얘 분산. 분산은 몇 배가 됐을까? 9배 됐을 거라고. 여기다 9 곱해주면 된다고. 얘 36일 거야. 얘 무조건 6일 거고. 의심스러우면 얘네 다 3개씩 한 다음에 1씩 더해서 너네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 다 구해봐.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생 때 배운다고 그랬잖아. 고등학생 때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표현만 여기다 써줄게. 평균이라는 거는 기대값이라고 하거든, 나중에. 평균이랑 기대값이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 x, x의 평균 이런 식으로 써, 보통. x의 평균. x의 평균이 만약에 m이다. 그럼 x 플러스 5 있죠? 각각의 별량들에다가 일정하게 5씩 더한 거의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그냥 딱 다섯 배가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일반화시키면은 x 더하기 b 이러면 n 플러스 b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x의 2 얘들 이런 거? 그럼 얘는 평균이 두 배가 된다고? 그래서 합친 거 있죠? 만약에 2x 플러스 5얘로 했다, 만약에. 그럼 얘는 2의 2x 플러스 5. 보통 이런 식으로 써. 일반적으로 쓰면 2의 ax 플러스 b는 원래 평균에다가 a매 해주고 마지막에 b를 더하는 거야. 얘 평균이 11이잖아. 그럼 3x 플러스 1의 평균은 얘에다가 3배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더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그냥 문자로 써서 복잡해 보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지우고 분산 얘기 마지막으로 써줄게. 적을 수 있는 만치 적어. 분산은 V로 나타내거든. 베리언스 이렇게 있는데 뭐 예로 예를 들까? 만약에 뭐 VX가 만약에 뭐 4였다. 그럼 VX 더하기 5도 4야. 분산은 일정하게 더해주는 거 무시한다고. 필요 없다고. 뭐가 중요해? 그 변수들이 몇 배가 되는지가 더 중요해. 왜? 몇 배가 몇 배를 시켜버리면 실수배 시키면은 그만큼 편차도 늘어나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VX. 그래서 얼마? 16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고 일반적으로 V
뭐 EX 플러스 1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4VX.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 하면은 A제곱 VX. 분산은 이렇게 돼. 분산은 내가 궁금해하는 변량 있지, 변량. 변량. 내가 궁금해하는 변량에 몇 배 했는지가 중요하지, 얼만큼 더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써있는 거야, 이게. 몇 배를 했다면 걔의 제곱만큼 배수가 늘어날 거라고. 왜? 편차가 3배가 되면 제곱하면 9배가 될 테니까. 그렇게 적혀있는 거야. 그럼 얘도 납득이 가겠지, 36도. 왜? 얘를 몇 배 한 거야, 지금 몇 배? 3배 했잖아, 3배. 그래서 9 곱하기 4 이렇게 적혀있는 거라고, 얘가. 이 내용들이 그 밑에 적혀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옮겨 적어놔, 이거. 고등학교 때 그래도 이 정도 배워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도움 많이 될 거야. 그냥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 이때쯤? 왜 내 눈치 살살 봐. 어? 괜찮아? 힘들죠, 벌써? 벌써 힘들어? 아니야.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아, 아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 아직 적는 사람 있으니까 천천히 적어. 괜찮아. 쌤 힘들다. 쌤은 내일 모레 힘들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 광남 중3 시험 일정이 나왔네요. 월요일에 국어, 수학, 사회, 화요일에 영어, 과학, 역사, 국어랑 수학도 같은 날이네. 어, 다행이네, 그래도 일요일이라. 어, 국어, 수학, 사회래. 월, 화, 이틀 보는 거네. 맞아? 수학 시험 범위. 어? 야, 교과서 184부터 201, 207부터 233이면 그 가운데 있는 202부터 206까지가 그거야? 원의 접선의 성질 그거야? 그 비어있는 여섯 쪽이? 뭐 시험 범위도 나왔네. 우리 직전 보고 언제 하지? 직전 보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걸로 하자. 10시부터 10시까지 하자. 중간에 밥 먹이고. 와, 아마 또 죽어 듣는 애들 또 다 적었니? 네. 어? 시험 대비 언제 하냐고? 시험 대비라고? 시험 대비? 한 2, 3주 하면 되지 않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언니 적어놔라. 다 한 사람들은 다 적어서 뭐 다 이해되고 한 사람들은 그거 적어놔. 아니 그 뭐야, 문제라도 풀고 있어. 이거 어차피 다 숙제야. 너희들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 개념원리만. 막 계산기 쓰지 말고. 어차피 계산할 줄 아니까 다 보지 말고. 그러지 마. 여기는 계산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라 계산 직접 해봐야 돼. 그 사과 좀 잘 나눠줘봐. 그 느낌 잘 알잖아? 진짜 편해. 평균 깡패 되는 거야, 그냥. 어? 왜? 시험이 끝나고 나가야 되겠다. 얘들아, 124페이지에
1번 봐봐. 조용히 하고 124페이지 1번 봐봐. 1번. 1번에 x 얼마냐? 마이너스 5. 왜 마이너스 5인데? 그래,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니까? 0. 0이니까. 맞아? 근데 다섯 명의 수학 2는? 야, 그럼 b 얼마냐? b 성적? 70점. 70점일 거 아니야. 평균이 75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5니까 b 성적에서 75를 뺀 게 마이너스 5라고. b는 그래서 70점이라고. 뭘 하는지 못 알아들었죠, 솔직히. 어, 오케이. 어, 좋아. 야, 2번은 노가다니까 잠깐 줄게. 이거 어차피 숙제하면서 야무지게 저기 해라. 뭐하지? 아, 얘를 먼저 할까, 얘들아? 방금 한 거? 126페이지에 6번을 먼저 해보자, 6번. 6번 딱 보면이. 야, 세 개의 별량 A, B, C가 있어. 각각이 얼마인지는 몰라. 알겠어? 평균이 8이고 분산이 14야. 알겠지? 근데 별량 A 빼기 2, B 빼기 2, C 빼기 2 뭐 한 거야? 모든 별량에다가 일괄적으로 얼마씩 한 거야? 어? 얘들아 지금 이거랑 이거 어, 얘잖아 이 모든 별량이 세 개 있어. A, B, C, A, B, C. 내가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X라고 친 거라고 그냥 X가 A일 때 B일 때 C일 때라 생각하는 거야. 얘 평균이 얼마라고? 불러봐. 평균 얼마? 8. 8. 분산 얼마? 14. 야, 근데 문제가 A-2, B-2, C-2면은 다 일괄적으로 2씩 뺀 거잖아. 그럼 얘는 한꺼번에 뭐라고 할래? 한꺼번에 뭐라 할래 여기? 뭐 Y? 그래, X 빼기 2가 더 좋겠지? 맞아? 야, 그럼 일괄적으로 2씩 갖다 다 뺐어. 그럼 당연히 평균 얼마냐 얘. 야, 편차 변할 것 같아? 편차 변해 안 변해? 2씩 일괄적으로 빼도 편차 안 변한다고. 분산도 안 변한다고. 분산 얼마라고? 14라고. 14.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꼭.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 그럼 얘들아 밑에 있는 풀이 한번 살짝 볼래? ABC의 표준이 8이므로 3분의 1하고 이제 여기서는 8이다. 얘 분산이 13으로서 이거다. 랄랄랄랄루루루루루 구하면은 맞아? 14 나온다고 적혀있는 거야. 의심스러우면 너네가 꼭 해봐야 돼. 진짜 직접 계산해봐야 돼. 계산해보고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또 이해하면 된다고. 근데 애초에 이거를 한 번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사과 잘 나눠주는 학생들. 어? 사과. 3번. 얘들아 4번으로 가자. 125페이지 4번. 3번은 여러분들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보면이 얘들아 A는 평균이 얼마야? A가 평균 75점. 표준 편차가 얼마? 9. B반은 평균 85. 표준 편차는 7이야. 맞니? 얘들아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건 뭐도 크다는 얘기야? 분산도 크다는 얘기야. 맞지? 왜냐면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아니야. 맞아? 기억 봐봐.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더 크다. 이거 X치면 가만 안 둔다고. 동그라미잖아. 야, 그럼 굳이 구하면은 A는 분산 얼마야? A만 분산 얼마야? 아니, 81. 81이야. 표준 편차에 제곱하면 분산될 거 아니야, 반대로. 네. 맞냐? B반의 분산이 49다. 루트 7이 아니라. 니은 B반 성적이 A반 성적보다 더 우수하다. 맞냐, 틀리냐? 틀려요. 와? 너 평균이 85점인 반이랑 평균이 75점인 반 있는데 A반 더 우수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B반이 더 우수하잖아. 이거 상식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디귿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디귿. 디귿에서 어떤 표현이 있지? 어떤 표현이 있어? 고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고르다. 맞아? 자, 너희 생각해봐. 어떤 반이 10점, 20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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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 50점인 반이 있어?
얘랑 10점, 10점, 20점, 20점, 30점, 30점, 40점, 40점, 뭐 50점, 50점 뭐 이런 거 있다 치자. 만약에, 만약에. 오케이? 그때 뭐가 더 고르는 거야? 이건 골고루. 얘들아, 고르다는 건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게 고른 거야. 아, 여기 더 할까? 더 인원을 늘릴까? 30, 30, 30, 30, 30, 30. 얘는 뭐 60, 60, 70, 70, 80, 80, 90, 90 있다 쳐. 누가 더 고른 거냐고. 위에가 더 고른 거야. 30점대에 많이 몰려있는 게 이게 더 고른 거 아닌가요? 골고루랑 고르랑 어디 가야 돼? 얘는 골고루야, 골고루. 골고루 먹다 할 때 골고루. 알았어? 얘 진짜 고른 건 얘야. 알았어? 30점에 많이 몰려있는 거. 그럼 얘들아, 30점에 많이 몰려있다는 건, 즉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는 건 분산이 어떻다는 얘기야? 더 작다는 얘기지. 분산이 작아야 평균에 몰려있는 거라 했잖아. 분산이란 말 자체가 퍼져있다는 건데 기준이 평균이라 했잖아. 분산이 크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거라고. 이 데이터들이, 얘는 평균 대충 봐도 한 45점 정도 될 거야. 이런 애들은 그럼 평균 45로부터 얘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10점, 20점, 30점, 40점. 얘는 평균이 누가 봐도 한 30점 근처겠지. 그럼 얘들아, 디귿 맞아 틀려. A반이 B반보다 더 고르다. 틀린 거야. 고르다 안 고르다 얘기 나오면 뭘 봐야 돼? 분산을 봐야 돼. 오케이? 분산이 작으면 평균에 몰려있다는 얘기고, 이걸 너로 고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고르고라서 그냥 뭐 골고루 얘기 계속하잖아. 고르다. 그럼 괜찮아? 리을은 어때? B반 성적이 A반 성적보다 평균에 더 가까이 모여있다. 사실 지금 얘기 같은 말이네. 거의 비슷한 걸 물어보고 있어. 리을은 맞는 말이죠. 왜? B반에 뭐가 더 작아서. 표준편차가, 즉 분산이 더 작아서. 알겠어? 이 데이터 해석을 잘해야 돼. 일반적인 계산들은 못하는 경우 없단 말이야. 어차피 계산이라서, 단순 계산이라서. 쓱 넘겨.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다 했어. 진도 끝이야. 그리고 일요일날에 꼼꼼하게 많이 물어봐 또. 알겠어?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원래 통계 한 타임이면 끝나. 통계가